안녕하세요. 이영준 프로입니다. 저는 퍼트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. 숏퍼트나 롱퍼트에 모두 해당되는 팁이고, 저는 스트로크를 할 때 손목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손목을 쓰면 안 된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. 롱퍼트 할 때나 숏퍼트 할 때 손목을 어느 정도는 써야 확률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. 손목을 쓰는 게 포인트가 중요한데요. 위아래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좌우로는 살짝살짝씩은 괜찮습니다. 이거는 자기가 연습을 해보고 이제 적응을 해야 되실 텐데요. 그래서 저는 임팩트 직후 이제 팔로우를 할 때 왼쪽 손목을 살짝 이렇게 꺾는 느낌으로 치거든요. 그렇게 치면은 일단은 숏퍼트 같은 거에서는 짧은 퍼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높고요. 그 롱퍼트 할 때도 스윙을 크게 하지 않아도 제거리가 다 가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손목을 쓰는 게 이렇게 좌우로는 괜찮지만 위아래로는 안 되고 치고 나서 팔로우를 할 때 살짝 꺾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들어가야 돼?